九、八、七、六、五、四、三、二、一。好。Ignition 啊，这一次是引燃。又是他们仨、啊，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산일대의 뜨거운 여름을 이그니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성선입니다. 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일찌감치부터 저희 그 채팅창에 함께하셔서 아, 점심 뭐 먹으면서 지켜볼까 하시는 분들도 보셨고 아, 봤고 아, 그리고 아, 누구와 함께 봐야지 즐거울까라는 그 채팅도 저희가 잘 보면서 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플 그 라이브 토크가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그때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너무나도 친숙하죠? 이 두 분 없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강원기 총괄 디렉터님 그리고 김창섭 기획실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로 쇼케이스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사실스럽게 떨리기도 하는데요. 용사님들을 위해 업데이트도 이제 오늘 쇼케이스 발표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핫! 예. 네, 안녕하세요. 김창섭 기획실장 김창섭입니다. 저도 이제 라이브를 자주 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또 쇼케이스를 이렇게 처음 하니까 가슴이 많이 뛰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드릴 테니까요.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두 분 인사를 좀 들어봤고 두 분 인사하는 동안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글을 올려주고 계신 상황이 되겠어요. 아, 디렉터님의 그 뭐랄까요? 아,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장님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네. 긍정적으로 내용이다가 저 살쪘다는 얘기 많이 보이는데요? 야. 네,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보이세요? 네. 아, 보이시는구나. 아, 여러분들의 그 채팅창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남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라이브 소통한 지가 한 1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두 분이 좀 긴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그 표정과 함께 아, 이 시간을 함께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도 잘 해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업데이트 발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그니션 쇼케이스를 시작합니다. 아... 发布要开始了 Cygnus Remaster 冒险骑士团重置네그렇습니다용사님들이가장궁금해하셨을내용부터소개해드릴까요첫번째로소개해드릴내용입니다바로 Cygnus Remaster 가기다리고있습니다네지난6월에진행한모험가리마스터이후로두번째이제리마스터진행한작업인데요 Cygnus 는이제꽤오래전이죠2008년12월에처음출시가되었었습니다그때제가이제컨텐츠파트장으로처음개발에참여를했었던게시그너스기사단이었었고요네네그당시에기억하실지모르겠는데사비님이랑지금이제저희부사장님이신강대현님이랑저랑해서라디오방송도했었어요 네 추억이네요네추억의라디오방송도했었고그렇게해서처음추가된게2008년이었었고요그리고2013년부터14년까지시그너스리턴즈라는이름으로하나씩직업들이개편이되었고그이후에이제2012년3월에미하일이출시가되었었습니다모험가에비해서는좀상대적으로짧다라고는할수있지만그래도
긴 역사를 가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판타지 컨셉에 충실한 캐릭터성과 이제 아름다운 스킬 이펙트를 가지고 많은 용사님들이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직업군입니다. 이번 리마스터 작업도 큰 방향성은 이제 모험가 때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즐기고 있는 용사님들이 많이 계신 만큼 기존 플레이 경험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먼저 정의를 했었고요. 그것들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에 유의를 하면서 디자인과 전투에 있어서 캐릭터성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전투 측면에 있어서는 메이플스토리의 모든 직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한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그너스 직업군은 특히나 좀 유니크한 전투 시스템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른 직업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그너스 기사단 리마스터에서는 그런 고유한 전투 시스템이 최근의 전투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아니면 더욱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그 특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잡고 개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원기형 왜 이렇게 말 잘해? 원기형 딕션 쩔어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라고. 네, 딕션은 사실 창섭 실장님이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김창섭 기획 실장님이 네, 시그너스 리마스터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토템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네 창섭 실장님의 화려한 이제 발표를 쭉 보실 예정입니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엄청 만지시네요. 네, 일단 하지만 뭐 여러분들의 그 이 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통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魂骑士，哇，这厉害！他在，好像那个赛，哦，那光效，这黑洞吗？黑洞吗？这是，再把日冕放上来，还有一个黑洞。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와. 바로 소울마스터입니다. 소울마스터. 이번 리마스터를 계기로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고 꾸준히 그 소울마스터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각각의 직업에 지켜야 할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걸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소울마스터 어떤 걸 또 지켜주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 예정인지 이미 그 짧은 영상만으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뜨거워져가지고 뭐가 막 뭐가 간지가 터진대요.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내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시그너스 리마스터의 첫 번째 직업 소울 마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이제 태양과 달로 상징되는 아주 멋진 이펙트와 좀 상대적으로 쉬운 조작으로 많은 용사님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직업이죠. 저희가 이제 소울 마스터의 핵심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태양과 달을 넘어 우주로라는 워딩으로 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태양과 달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라이징 선의 태양과 폴링 문의 달로 상징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스킬 세트와 그 두 스킬 세트를 오고 가는 이런 자세 변환 시스템이 어떤 소울 마스터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징 선 상태에서는 최종 데미지와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폴림문 상태에서는 크리티컬 확률과 타수가 증가하는 대신에 최종 데미지가 감소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제 4차 전직을 하고 솔루나 타임을 습득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받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세가 변환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이 두 개로 분리되었던 스킬들이 사실상 하나의 스킬처럼 이렇게 이용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와 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어떤 시각적인 차이 말고는 좀 전투적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좀 특징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들을 가끔 만들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울 마스터의 태양과 달로 구분된 스킬 세트와 두 자세를 오고 가는 것이 어떤 시각적으로나 전투적으로나 보다 의미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태양과 달의 어떤 컨셉적이고 전투적인 좀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세 변환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켜줄 코스믹 오브라고 하는 신규 시스템을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예. 지금 전투 영상 보시면은 저렇게
네, 캐릭터 주위를 돌고 있는 보라색 공과 네, 방금 아, 공을 쐈죠. 아, 예,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코스믹 오브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네. 요거를 이제 덧붙이게 되면서 태양과 달을 넘어 우주라는 것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인 다, 컨셉이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태양, 달,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어, 우주 막 이러면서 궁금한 아, 표정을 많이 지셨는데 영상과 함께 좀 지켜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지금 글을 남겨주신 상황이 되겠어요. 아, 이솔로마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이 우주라는 컨셉을 소화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주력기의 변경이고요. 그래서 솔라 슬래시 루나 디바이드입니다. 이제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든 주력기를 솔라 슬래시 루나 디바이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스킬은 이제 1에서 4차에 걸쳐서 점차 강화되는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울마스터는 1차부터 폴링과 레이징 스킬을 배우게 되고 2차부터는 소울루나 타임도 습득을 하게 돼서 이제 두 자세를 오고 가는 어떤 소울마스터의 핵심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을 모든 차스에서 이제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스킬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 계열의 솔라 슬래시는 범위를 공격하는 범위 공격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파란색 저렇게 달을 가르면서 나오는 파란색 공격기는 아. 주변의 몬스터들에게 볼을 발사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제 시각적으로나 좀 공격 방식에 있어서나 그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히 했습니다. 네, 확실히 눈에 좀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울마스터의 태양과 달 주력기들은 범위만 조금 다른 동일한 범위 공격기인데요. 네. 이제 전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냥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스킬은 맞고 어떤 스킬은 안 맞기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제 개편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기획적으로만 보자면 이 두 스킬 세트가 좀 더 명확하게 다른 효용을 갖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재미있는 수정 방향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 소울마스터 용사님들의 어떤 플레이 경험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두 스킬의 어떤 공격의 형태나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확실하지만 공격의 범위나 어떤 효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에 불편했던 측면만 좀 개선을 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댄스 오브 문이나 스피딩 선셋 스킬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스 전투에서 이제 상하 이동이 강제되던 부분이 또한 함께 개선이 되게 되었고 오, 예. 네, 그리고 공중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솔루나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 상하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약간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발현하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셨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좀 하셨는데 특히는 그 점프 강제에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그 아 이게 좀 아쉬운데라고 말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좋은 호응을 좀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 좀 눈에 좀 보입니다. 이 개선 사항이 또 있어 보이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네, 신규 시스템 코스믹 오브입니다. 코스믹 오브요. 앞에 영상에서 짧게 나왔던 그 캐릭터 주위를 돌아가고 있던 그 보라색 공인데요. 네. 이 신규 시스템 코스믹 오브는 자세 변환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의미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전투의 재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투입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달 스킬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경험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신규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사냥과 보스 전투에 좀 경험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소울 마스터는 태양과 달 자세를 오고 가면서 반대의 스킬로 몬스터를 타격하게 되면 예. 코스믹 오브라고 하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캐릭터 몸을 돌고 있는 저 보라색 공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코스믹 오브를 소모하여서 강력한 코스믹 스킬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일정 시간 동안 넓은 영역을 공격한다거나 뭐 오브를 발사해서 주위의 적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냥은 물론이고 보스전에서의 기여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스전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그 부분은 뒤에 이어서 다른 스킬들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믹 오브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캐릭터를 강화해 주던 하이퍼 스킬 소울 포지를 코스믹 포지라고 하는 신규 스킬로 좀 변경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코스믹 오브의 최대치를 확장하는 그런 스킬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코스믹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소모한 어떤 오브의 수치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코스믹 스킬들의 성능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간 시스템이 어떻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 코스믹 오브에 관련된 이 신규 시스템은 아마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까지 설명을 딱 들어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채팅에서 이제 글 올라오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셀레스티얼 댄스와 신규 스킬 코스모스입니다. 이제 5차 스킬인죠, 셀레스티얼 댄스를 대체할 신규 스킬 코스모스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셀레스티얼 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반대 자세의 공격 스킬을 사용하는 잔상을 생성해서 이제 추가로 공격을 입히고 5초마다 추가 공격이 발동되는 이런 스킬인데요. 네. 뭐 사냥과 보스 모두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소울마스터 핵심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5차 버프 스킬이죠. 이제 엘리시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더 스틱스를 마구 이제 쿨타임 없이 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 변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셀레스티얼 댄스와 엘리시온은 보스전에서 함께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스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소울마스터의 어떤 보스 전투를 좀 개선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스킬들이 서로 좀 공존을 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셀레스티얼 댄스를 좀 개편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셀레스티얼 댄스가 서로 뭐 엘리시온과 공존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는 사실 셀레스티얼 댄스가 사냥 보완을 위한 의도로 좀 길게 이제 지속 시간도 길고 쿨타임도 긴 이런 스킬인데, 예. 뭐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해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셀레스티얼 댄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사용 경험 같은 거를 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세 변환에 대한 메리트나 어떤 사냥을 보조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코스믹 오브 시스템으로 좀 통합을 시키고, 셀레스티얼 댄스는 이번에 삭제를 한 뒤에 코스믹 오브와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보스 전투에서 여러 스킬들과 함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스킬 코스모스로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살짝 보면서 좀 말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스모스는 보유하고 있는 코스믹 오브를 소비해서 이렇게 지금 네 행성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이제 캐릭터 주위를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정 시간 공격하는 이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한 그 코스믹 오브의 수량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고, 한번 발동하고 나면 캐릭터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타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야 이제 크로스 더 스틱스를 난사하는 엘리시온과의 시너지가 아주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시온에도 좀 더 몇 가지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까지 모르는 시스템 같은 게 이게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영상 한번 딱 보니까 오가 나오고 있어요. 오 바로 역시 영상이에요. 신규 스킬 자체가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좀 써주시는데, 우주까지 확장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특히나 그 스킬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부터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더 그 이펙트에 대한 그 눈이 즐거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또 이제 엘리시온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시온과 크로스 더 스틱스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엘리시온을 사용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스믹 오브를 최대치로 만드는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더 스틱스로 적을 명중을 해도 코스믹 오브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로 인해서 이제 엘리시온을 켜서 오브를 최대치로 만든 뒤에 코스모스를 가장 강력한 상태로 발동을 시키고,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크로스 더 스틱스를 마구 난사를 해서 코스믹 오브를 재빨리 수급을 하고 빠르게 또 코스믹 스킬을 사용하는 좀 이런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전투 패턴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이제 크로스 더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스킬에서 이번에 좀 삭제를 하고 엘리시온에만 좀 종속된 스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온 상태에서 공격기나 뭐 솔라 슬래시 루나 디바이드 주력기를 사용을 하면 크로스 더 스틱스가 발동되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하이퍼 스킬로 러스트 차지 블레이징 어설트라고 하는 스킬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한번 돌진하고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돌진하는 이런 태양과 달 컨셉으로 최대 2회 연속해서 시전 가능한 러시안 이동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킬은 이제 기존의 크로스 스틱스가 가지고 있던 무적 효과를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보스전2에서 소울마스터 이동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줘서 아주 여러모로 네, 보스전2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럼 무적기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께서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솔마스터 리마스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벌써부터 막 술렁술렁 하시면서 굉장히 흥겨운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디렉터님 뭐 어떻게 채팅창 올라온 그 의견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로스 더스틱스의 무적기가 사라졌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이제 무적기 개성이라고 하니까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요. 다들 진짜 이제 재밌게 본 댓글이 이제 우주 컨셉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론 마스터라고 자꾸 다들 하는 聊天. 네, 일론 마스터, 일론 마스터. 아니 그분도 할 수 있죠 뭐.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저희 바로 엠베서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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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아실까 모르겠네요. 네. 아, 네. 네. 아니 뭐 다 분이라. 하나 건너면 다 연결되니까요. 아, 네. 이렇게 네.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넘겨봤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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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심심할까 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이제 듣고 네. 채팅 보면서 네.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뒤에 제가 네, 드릴 얘기들 많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뭐 우리 이그니션 아주 계속 이어질 거니까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그너스 기사단 다른 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또 표현을 쓰시네요. 이제 나는 이제 서서히 나오거든요. 소울마스터를 그만큼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켜보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은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연수시 Same Wizard 在海要那个烈焰轨道吗? 啊,他有束缚技能了 그... 那火球是那个龙奴吗？超级技能的龙奴。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로 소개드릴 지금은 바로 이제 플레임 위자드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공 커졌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응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플레임 위자드는 일단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이렇게 좀 통통 튀어다니면서. 저글링이라고 하죠. 이제 불공을 네. 이렇게 앞뒤로 던지면서 전투를 펼치는 아주 독특한 조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귀여운 스킬 이펙트가 인상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플레임자드 개편을 이제 준비하면서 플레임자드의 정체성 어떻게 정리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화염구, 사자 그리고 여우. 사자 그리고 여우. 네, 일단 화염구는 뭐 다들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플레임자드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비탈 플레임으로 대표되는 불공과 이제 이 불공을 이리저리 던지고 받는 저글링 형태의 전투는 이제 플레임자드의 어떤 컨셉과 전투 패턴 모두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 시스템을 어떤 컨셉적으로나 전투적으로나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플레임자드 리메이크의 어떤 주된 방향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자와 여우라고 하는 추가 키워드를 좀 덧붙여 보았는데요. 이제 플레임자드는 스피릿 오브 플레임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파이어 라이온 또는 플레임 폭스를 선택하여 소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차 스킬인 플레임 디스차지에서 뭐 선택된 소환수에 따라서 스킬이 발동되는 게 변경되는 점 그리고 뭐 외형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이 사자와 여우를 선택하여 소환하는 것이 좀 컨셉적으로나 전투적으로나 조금 더 유의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해보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임자드의 어떤 전투 스타일에 좀 아주 주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화염구도 눈에 들어오는데 사자 여우 이렇게 화염의 화신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플레임 위자드 어떤 형식의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오비탈 플레임과 관련된 플레임. 개선 사항들입니다. 오비탈 플레임은 이제 플레임 위자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주력 전투 스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냥과 보스 모두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사냥에서나 보스에서나 공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좀 맞추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또 1에서 4차에 걸친 스킬의 성장 경험 또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1에서 4차에 걸쳐서 점차 공의 크기와 그 성능이 좀 개선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3차 이후부터는 적을 3번 공격할 때마다 강화된 오비탈 플레임이 발사되는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보시면은 세 번째 나갈 때 조금 큰 공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었던 오비탈 플레임 사용 패턴에 좀 추가적인 강화 경험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스킬이었던 드래곤 슬라이브라고 하는 스킬을 피닉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신규 스킬로 좀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나오고 있는 나온다. 것처럼 어이구. 오비탈 플레임을 좀 순간적으로 강화하는 스킬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예. 이제 기존의 드래곤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키다운형 딜링 스킬이라서 좀 뭐 의도는 키다운형 극딜 스킬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인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미 플레임 유저들은 기존의 이제 인피니트 플레임 서클이라고 하는 키다운형 데미지 딜링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스킬의 포지션이 다소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피닉스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강화된 오비탈 플레임 여러 개가 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발사되는 형태로 좀 오비탈 플레임과 시너지를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오비탈 플레임을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드리는 스킬로 아예 좀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장면 보면 분명히 폭발적인 딜링이 팍 쏟아질 것 같은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플레임 위자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스킬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스피릿 오브 플레임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와 여우와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개선. 자, 이제는 소환되어 있는 정령에 따라서 오비탈 플레임과 임페르노라이즈 스킬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게 좀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변경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파이어 라이온은 이제 사냥에 특화된 모드로 그리고 플레임 폭스는 보스 전투에 특화된 모드로 좀 이원화를 해서 그 특징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오비탈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 모드에서는 그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불공이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발동이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폭스 모드가 되게 되면 네, 영상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이 전방으로 사출되기만 하고 이제 돌아오지는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것도 맞춰야 되는 거리를 잘 조절해서 돌아오는 것도 맞춰야 되는 여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몬스터나 내 캐릭터나 모두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몬스터를 맞추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폭스 모드 오비탈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에게 적중하면은 적 주위를 회전하는 불꽃이 생성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이 불꽃이 이제 일정량 쌓인 상태에서 폭발을 할 수 있는데 폭발을 하면은 해당 몬스터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기능도 좀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임페르노 라이즈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페르노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것처럼 라이온 모드에서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넓은 영역을 공격하는 스킬로 공격을 해주고 이펙트만 좀 멋지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 모드에서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귀여운 여우를 한 마리 날려 보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폭스 모드 오비탈 플레임으로 생성된 불꽃을 이렇게 즉시 폭발시키는 이런 스킬로 변경이 되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스 전투에서는 이제 폭스 모드 오비탈 플레임을 통해서 불꽃 스택을 몬스터에게 쌓아두고 폭스 모드 인페르노 라이즈를 사용을 해서 불꽃을 폭발시키는 이런 방식의 전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이 이제 사냥에 관련된 부분, 폭스가 보스에 특화된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폭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호응이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호응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그니션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예. 이그니션은 몬스터에게 도트 데미지를 입히는 디버프를 부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면서 그 도트 데미지를 이렇게 주변으로 전이시키는 이런 스킬인데 어떤 스킬 자체의 데미지나 어떤 효용은 크지 않지만 5차 스킬 디스차지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스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차지를 배우고 나면 이그니션이 몬스터에게 적용될 때마다 캐릭터에게 불꽃 스택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데 예. 불꽃 스택의 수량에 따라서 이제 디스차지 스킬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킬을 빠르게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버프가 적용된 적에게는 추가로 디버프를 갱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 전투에서는 이그니션 디버프를 터뜨릴 수 있는 카타클리즘과 임페르노 라이즈를 통해서 쌓여있는 이그니션을 제거하고 또 이그니션을 걸고 또 제거하고 걸고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것이 네, 기존의 전투 패턴이었는데요.
이 카타클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에 무적 효과가 있는 스킬이고 임페르노 라이즈는 광역 공격기였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리마스터 이후에는 이제 보스 몬스터에게 쌓여 있는 불꽃을 터뜨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용도로 쌓이는 이제 이런 용도의 스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그니션을 빠르게 쌓기 위한 방법으로 두 스킬이 사용되기에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이그니션 스킬을 오비탈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신규 스킬로 변경을 하고 플레임 디스차지와의 연결고리는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임 디스차지의 불꽃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플레임을 통해서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전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비탈 익스플로전 스킬은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온오프 스킬인데 이제 온을 해둔 상태에서 뭐 오비탈 플레임이나 아, 뭐 블레이징 오비탈 플레임, 인피니티 플레임 서클 같은 이런 주요 스킬들로 몬스터를 일정해서 타격을 하면 지금 저 무공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끔씩 문양이 터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런 식으로 좀 추가 타격이 몬스터에게 발동하는 이런 스킬로 좀 리메이크를 한번 네, 보았습니다. 아, 이게 성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아, 스킬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말씀을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신 것 같고,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투 보조 관련된 그런 개선 부분도 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플레임 자드와 관련된 마지막 개선 사항인데요. 보조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에스트롬과 플레임 베리어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몬스터를 이렇게 끌어당기던 스킬인 마에스트롬은 이번에 이제 바인드 스킬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를 바인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임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태 이상 방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킬을 통해서 플레임 자드가 보스 전투에서 좀 더 쉽게 다른 스킬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수월하게 전투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오후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으니까 아, 채팅창의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에 점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채팅창을 보고 계셨어요? 네, 마지막 바인드에서 이제 오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확실히 이제 폭스 모드와 라이온 모드의 분리된 부분들 이제 사냥 특화 그리고 보스 특화에 대해서 네,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복스 모드에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 확실히 이제 좀 보스 모드 보스 전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뭔가 올라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인 부분들은 특히나 뭐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되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체감을 많이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임 위저드까지 리마스터를 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직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음은 풍림 시저 와 暴风可以放两个.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호성과 함께 등장한 윈드 브레이커가 이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궁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장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거를 또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발전해 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윈드브레이커는 이제 뭐 화면을 뒤덮는 어떤 수많은 초록색, 노란색 윈들과 이제 또 바람과 관련된 스킬들이 아주 인상적인 직업이죠. 많은 용사님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신 직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윈드브레이커의 핵심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람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주변을 뒤덮는 윈이라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윈드브레이커를 이야기하면서 윈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윈은 적을 타격할 때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어떤 사출기죠. 근데 이게 컨셉적인 면에서나 뭐 전투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모두 윈드브레이커의 전투 성능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각종 스킬들을 통해서 윈을 빠르고 많이 생성해내는 것이 윈드브레이커의 주된 전투 패턴이다 보니 그것을 잘 지키면서 이 윈의 어떤 효용을 잘 지키면서 이번 리마스터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윈드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보스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러 스킬들 간의 시너지가
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약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 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여러 스킬들이 보다 좀 주기적으로 좀 서로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킬 간의 그 시너지가 좀 더 나을 수 있게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하셨고 이 윔에 관련된 언급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특히 스킬 연계나 이 윔 생성이라는 것 자체가 윈드브레이커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순간부터 아 듣는 순간 뭔지 알겠다라고 천천히 이제 읽으시는 그런 글들을 좀 남겨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네, 페어리턴과 사냥 지역기 개선입니다. 일단은 페어리턴은 2차 스킬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성이 매우 좋아서 윈드브레이커의 주력 사냥기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스킬이 사실 끝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저희가 뭐 의도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좀 어색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하지만 뭐 컨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궁수가 망토를 뒤돌려서 전투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네요. 예.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많은 현재 윈드브레이커 용사님들께서 오랜 시간 사용해온 스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은 사냥 경험에 있어서 크게 변경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것은 윈드브레이커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4차 스킬인 스파이럴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스킬로 좀 변경을 하고 페어리턴을 4차 스킬로 하면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냥 주력기에 걸맞는 좀 성능적인 개선을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Y축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다 수월하게 윔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컨셉적인 측면에서도 오른쪽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활을 크게 휘둘러서 어떤 바람의 기운을 형성을 해서 공격하는 걸로 좀 변경을 해서 그러네요. 네, 기존 이미지와 어떤 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4차 스킬에 걸맞는 성능과 어떤 궁수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잘 부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 무엇 나오고 있어요? 범위 무엇?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도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1에서 4차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주력기의 어떤 성장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 경험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완했고 특히 이제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네, 3차 주력기 서리바람의 군무 같은 경우는 이제 키다운하고 좌우로 조작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DR 사막 같은 경우에 되게 쓰기 좋은 스킬일 수 있는데 예. 다른 맵이나 이런 데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용 즉시 오른쪽처럼 이렇게 발사되는 이런 스킬로 전반적으로 주력기를 다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바람의 궁수인 그 윈드브레이커 컨셉에 맞게 전반적인 그 리마스터가 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모습들이 있고요. 아, 개선점에 관련된 부분들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신규 하이퍼 스킬 스톰 윔입니다. 기존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거대한 화살을 추가로 생성해서 공격하던 하이퍼 스킬 스톰 브링어라고 하는 스킬이 있었는데 예. 이 스킬은 이번에 이제 4차 스킬로 이전을 하면서 이 스킬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윈드브레이커의 핵심인 이 윔의 영향력을 보다 높이고 또 보스 전투에서 다른 스킬들과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스킬인데요. 이제 스톰임은 버프 스킬이라서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이제 공격을 할 때 어떤 정령의 기운이 추가로 생성이 되어서 예. 더욱 많고 다양한 종류의 윈이 생성이 되어서 적을 쏟아지면서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이제 하울링 게일과 관련된 개편 사항과 더불어서 4차 스킬로 이전된 이제 스톰브링어 같은 여러 스킬들과 좀 시너지를 내면서 보스 전투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딜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한눈에 지금 들어오는 그 장면들이 지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윔이 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게 폭발적인 딜이 확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채팅으로도 굉장히 재밌겠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남겨주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변화가 있다는 건 또 어떤 쪽으로 볼 수 있는 변화일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울링 게일과 관련된 하울링 사항입니다. 하울링 게일은 일정 시간마다 바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기운이 쌓이게 되고 최대 두 개까지 쌓여서 이제 스킬을 사용하는 시점에 소비된 바람의 기운의 개수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는 거대한 돌풍을 소환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물론 뭐 스킬 자체의 공격 범위와 데미지도 매우 준수하고 추가로 이제 뭐 윔이나 스톰브링어 같은 그런 추가 사출기들을 더 빨리 생산해내는 스킬이기 때문에 아주 주된 핵심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울링 게일에 바람의 기운이 최대 3개까지 쌓일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기운이 3개가 쌓인 상태에서 하울링 게일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스택에서 발사되던 강화 돌풍이 2개가 생성이 되어서 몬스터를 네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영상처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되면은 바람의 기운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지겠죠. 네. 하지만 이제 증가되는 데미지라거나 뭐 더더욱 많이 생성되는 추가 윔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여러 스킬들이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서로 시너지를 내는 시점에 이제 하울링 게일을 사용을 해서 적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새로운 전투 패턴이 좀 새롭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의 기운을 쌓여서 만든 게 돌풍이 이제 또 하나 생긴다는 거 이 장면까지 한번 볼 수 있었고, 아, 이 초록빛 그 이펙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도 아, 좋아하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리마스터를 된 장면을 보시면서 역시 눈이 즐겁다, 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눈에 보였습니다. 아,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어? 네. 네, 원키의 댓글 독후감 시간이라고. 코너 생겼네. 네, 코너 쓰기 코너입니다. 독후감 시간. 네.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울링 게일에 이제 돌풍 두 개 나오는 것에서 반응이 가장 좋았었고요. 네, 오호하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창섭 실장님께서 이제 윔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아. 윔이냐 웜이냐. 아, 예, 네. 예. 윔이 맞습니다. 윔. 공식 윔입니다. 윔. 공식은 윔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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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이제 윈드브레이커의 이제 예쁜 그런 이제 이펙트와 이제 이번에 개편 사항에 대해서 좀 만족하시는 반응들이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매번 네, 창섭 실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시고 제가 독후감으로 이제 채팅 정리하는 형태로 앞으로도 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만큼 신경 써서 지켜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아직도 이제 윔하고 웜으로 싸우시네요. 네, 아직도 이제 윔 웜 스토리의 대표적인 네, 윔이냐 웜이냐 윈키냐 원키냐 여기 대표적인 네, 그런 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련된 내용의 배틀들이 계속 있어요. 아,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편의성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떨까요? 어떤 부분에 또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윈드브레이커와 관련된 개선사항일 것 같은데요. 네. 전투 편의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트라이플링 윔의 생성 로직을 좀 이번에 개선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윔이 공격 대상을 선택할 때 타겟 몬스터들 중에서 HP가 가장 높은 보스 몬스터를 무조건 한 마리는 포함을 해서 가끔씩 윔이 보스 몬스터를 타격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핀포인트 피어스라고 해서 적에게 이제 추가 피해를 입히고 방어율도 무시하는 요 스킬이 있는데 예. 이것 또한 이제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루시드한테 날아가고 있는데 보스 몬스터를 좀 우선 타격하게 해서 좀 전투 편의성을 향상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프 발동 조건이 이제 30% 확률로 회피하는 시점에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버프인데 몬스터에게 이제 일부러 가서 맞아야 하는 상황이 최근 전투에서는 조금 리스키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동 조건을 공격하는 시점에 확률적으로 발동하도록 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벌텍스 스피어의 어떤 구체 생성 위치를 캐릭터와 좀 더 가깝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그 스피어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개선을 해 보았고요. 윈드월의 잔여 엘리멘트 개수 같은 거를 좀 퀵슬롯에다가 좀 보여줘서 좀 더 인지하기 쉽게 좀 편의성 개선들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편의성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 이 용사님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 측면의 그 개선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윈드브레이커 리마스터까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점점 기사단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직업을 만나 보겠습니다. 夜行者 哇这范围挺大哦这是束缚技能吧当那个束缚然后这个黑暗领地黑暗领地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지금 바로 나이트워커입니다. 오늘 이그니션 저희 업데이트 발표 전부터 이 나이트워커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직업이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또 지켜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트워커 하면은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표창, 박쥐, 그림자 이런 것처럼 어떤 도적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조합된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나이트워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끊임없이 날아가는 표창 그리고 박쥐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예.
이 나이트워커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적혀 있는 끊임없는 공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이유는 이제 나이트워커의 많은 공격 스킬들이 뭐 적중 시 발동이 된다거나 강화되거나 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높은 공격 횟수, 타수라고 하죠. 높은 타수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스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표창을 던지는 스킬들 사이사이에 점프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발동되는 투척 스킬의 액션 딜레이를 캔슬하는 소위 점프 캔슬, 점캔을 많은 이제 나이트워커 용사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그 단어가 나왔네요. 예. 저희는 이제 이처럼 높아지는 어떤 타수에 비례해서 강해지는 전투 능력이 나이트워커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이트워커 리마스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컨셉적인 측면에서는 뒤에 있는 이 박쥐라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쥐는 이미 섀도우 배트로 대표되면서 나이트워커 스킬의 곳곳에서 이미 사용 중인데 그렇죠.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박쥐 컨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나이트워커만의 어떤 컨셉적인 정체성을 좀 더 잘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창과 박쥐로 대표되는 나이트워커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나이트워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마크.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섀도우 배트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 사항들입니다. 일단 섀도우 배트는 표창으로 공격을 하면 일정 확률로 생성이 되어서 주위의 적에게 이렇게 통통 튕기면서 그렇죠. 공격을 가하는 나이트워커의 핵심 스킬이죠. 네. 특히 이제 사냥에서의 기여도가 아주 높은 스킬이라서 나이트워커 사냥의 효율을 좌우하고 뭐 물론 보스 전투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이트워커의 전투를 개선한다고 하면 이 배트를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용사님들의 경험에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잘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개편을 통해서 사냥과 보스전 모두에서 이 섀도우 배트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섀도우 배트를 강화하는 배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스킬에다가 한 두 가지 기능 정도를 덧붙여 보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네,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3차 배트 커뮤니언부터는 주기적으로 강력하고 이제 몬스터를 피격하는 시점에 폭발이 발생하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폭발이 발생하고 그러네요. 네, 폭발이 발생하는 이런 강화 배트가 발사되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배트가 일정 마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화 배트가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사냥 측면에서 이제 배트의 기여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오프 스킬인 레버너스 배트라고 하는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4차 배트 커뮤니언에서는 이 레버너스 배트를 강화하는 기능이 붙을 예정인데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오프 스킬인데 이걸 온 해둔 상태에서는 기존의 배트가 레버너스 배트라고 하는 배트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트를 레버너스 배트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몬스터 사이를 튕기지는 않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공격력이 더 높아지고 HP가 높은 보스 몬스터를 우선 타격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스용 배트가 이제 되게 됩니다. 오. 이 4차 배트 커뮤니언에서는 이제 이 레버너스 배트를 앞선 3차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더 강화를 시켜주게 되고 더 높은 공격력을 갖는 건 물론이고 이제 HP 흡수량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니언에다가 네 나오고 있는데 도미니언에다가 배트 생성량 최대치를 순간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좀 넣어서 예. 도미니언 중에는 배트 생성량이 좀 증가하도록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이제 배트가 어떤 사냥이나 보스 모드에서 나이트워커의 어떤 전투 기여도를 크게 전투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식의 섀도우 배트가 바뀌었는지를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트의 그 강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 사냥할 때나 그 보스할 때나 그 배트의 기능이 좀 바뀌는 그런 변화된 그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응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와야 할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점프 캔슬이죠. 그렇죠, 점프 캔슬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점프 캔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나이트워커 용사님들은 점프 캔슬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점프 캔슬이라는 것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나이트워커의 모든 스킬들이 타수와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계속 맞아요. 자주 공격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프 캔슬을 잘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컨트롤인데 이걸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또 이제 섀도우 점프에 붙어있는 2초짜리 다크사이트를 잘 사용을 하면은 생존성을 높이는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점프가 캔슬의 트리거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동이 동반이 되게 되고 전투 상황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좀 단순한 키 입력을 계속 하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서 점프 캔슬을 조금 덜 해도 되게끔 네,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캐릭터 머리 위에 저 박쥐 한 마리가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스킬, 섀도우 모멘텀이라고 하는 스킬을 배우게 되면 표창을 던지는 스킬로 이어지는 표창을 던지는 스킬의 딜레이를 캔슬할 수 있게 돼요. 형태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저 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저 박쥐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는데 이걸 이제 관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됐는데 네. 관성이 쌓이게 되고 관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표창을 던지는 스킬들의 어떤 딜레이를 더 빠르게 캔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은 당연히 점프를 통해서도 획득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동을 해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자리에서 표창을 던질 때는 기존보다 훨씬 덜 점프 캔슬을 해도 이리저리 훨씬 덜 점프 캔슬을 해도 기존에 점프 캔슬을 하던 것과 동일한 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한 속도로 표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편리성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개선 사항까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네, 시간차 공격 완화라고 한번 잡아보았는데 시간차 공격 완화. 네, 나이트워커는 이 특정한 좀 시간 간격을 두고 공격이 진행되는 스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섀도우 서번트라거나 뭐 섀도우 일루전이라거나 이런 완화. 스킬들은 이제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어떤 분신이 나와서 표창을 던져주는 스킬인데 그 네, 그거 이제 공격 방식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스킬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5차 스킬 중에서 섀도우 스피어라고 하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시점에는 이제 바닥에 그림자 조각이 생성이 되고 일정 시각이 지난 뒤에 이 조각이 그림자 창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이런 스킬입니다. 이러한 시간차 공격은 이제 그림자라는 컨셉과 좀 바인드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나이트워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컨셉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어떤 전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스들이 좀 이동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모든 공격들을 다 맞추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섀도우 서번트나 일루전 같은 그림자들의 공격 딜레이를 좀 전반적으로 좀 줄였고요. 섀도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그림자 창이 바닥에서 이렇게 생성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보스 전투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모든 공격들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그 공격들, 특히 말씀하신 그림자가 만들어낸 시간차 공격이 이게 나이트워커의 컨셉과 잘 맞는데 한편으로는 시도하는 공격들이 모두 꽂히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편해진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전투 편의성이 개선되는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나이트워커와 대해서 마지막 네, 개편사항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키다운을 통해서 이제 넓은 영역에 오랜 시간 이제 바인드를 걸 수 있는 섀도우 스티치는 발판과 어떤 몬스터의 위치에 따라서 가끔씩 이제 바인드가 걸리기도 하고 좀 안 걸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리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키다운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 내에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범위 내에 바인드를 걸 수 있는 스킬로 좀 개선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제자리에 고정형으로 이제 그림자 분신을 소환하는 5차 스킬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즈에는 아래 방향 키와 함께 스킬 키를 동시에 이제 입력을 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 이 분신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보스 전투에서 보다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려다 놔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좀 더 이제 전투 편의성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네,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펀 바이탈리티 맞네요. 네, 놓칠 뻔했는데 사이펀 바이탈리티의 보호막에도 이제 현재 이게 고정량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스킬인데 이걸 이제 HP 비례로 좀 변경을 해서 생존력이 일부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층 편리해지고 강력해진 나이트워커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확실히 점프 캔슬 개편한 거에 관심이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계셨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름 가지고 이제 오역하면서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당연히 읽어주겠지라고 하셨는데 안 읽을 겁니다 저는. 네. 네, 생각하신 대로 네, 안 갈 거고요.
네, 저는 네 토템입니다. 네, 토템처럼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시청자 모드라고 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네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1부 말고 2부에서 좀 더 많이 발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관련된 내용까지 원키 타임 한번 만나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나이트 호크까지 한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기사단의 멤버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직업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기시자 스트라이커 焦鱼蛋 那个旋风，那个台风变成蓝色，那个舞转那个神枪，钓鱼蛋，台风，金鱼，金鱼那个叫歼灭 ，Hello。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이제 스트라이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러스트 얘도 벌써부터 이제 호응이 있을 정도로 스트라이커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아, 어떤 부분을 또 지켜주셨는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스트라이커 하면은 바다를 떠오르는 화려한 이펙트들과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공격들의 조작감이 아주 인상적인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스트라이커 이동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파도처럼 부드럽고 번개처럼 쏟아지는 연계 공격. 아, 이제 사실 스트라이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연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스도 그렇고 사냥을 할 때도 스킬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서 보다 부드럽게 스킬들이 발동되게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스트라이커 전투를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모든 스트라이커 용사님은 사실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 중요성에 비해서 좀 피드백이나 어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계가 주는 경험을 좀 더 잘 살리면서 전투적으로나 이펙트적으로나 연계가 갖는 영향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네, 이번에 리마스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어라거나 물, 뭐 삼지창, 파도, 폭풍 이런 것들처럼 바다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이미 되게 조화롭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스트라이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잘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좀 최신화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위주로 좀 작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신 게 나오자마자 그냥 키울래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키울게 이런 얘기가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네, 앞에 영상 보고 이미 이제 스트라이커의 매력에 다 빠지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관련된 내용 들으시면 더더욱더 좀 이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워낙 그 다양한 연계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다양한 그 요소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큰 호응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스트라이커의 그 매력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 버프와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이 뇌전 버프는 사실 이제 요거를 개선하는 거는 연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 요건 이제 현재 최대 5회에 걸쳐서 중첩 가능한 버프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스트라이커를 강화를 해주는데 아주 이제 전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는 버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항상 언제나 잘 유지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의 획득 조건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현재는 뇌전 버프는 몬스터가 공격을 적중하면 획득하는 버프인데 요게 이제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변경을 해서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을 강화를 해보려고 했고 획득 조건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더불어서 뇌전 버프 자체의 기능도 좀 개선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연계를 잘해서 뇌전 버프를 얻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네, 강화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일단 질풍 태풍에서 제공하던 데미지 증가 버프 중에 좀 일부를 뇌전 버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뇌전 버프 자체의 성장 경험을 일단 강화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뭐 물론 효용성도 좀 높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전 버프가 최대치일 때 주요 스킬들의 데미지가 강화가 되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질풍 태풍이나 뭐 교화탄처럼 뇌전 버프를 소모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스킬들은 요거를 뇌전 버프가 소모될 때 순간적으로 딜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뇌전 버프가 찰 때까지 좀 일정량 보완해주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서 뇌전 버프가 순간적으로 손실될 때 이런
발생하는 데미지 감소 경험을 좀 완화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의 기본 그 연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버프 효과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뭐 기존처럼 연계만 잘하시면 원하는 대로의 그 느낌들을 좀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계 아까 피드백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연계 피드백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뇌전 버프 수정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 예. 네, 일단은 새롭게 추가된 신규 스킬 해파라고 하는 스킬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장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파는 이제 연계가 이루어지면은 자동으로 캐릭터 몸에서 발사되는 공격 스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판을 따라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동을 하면서 주위 몬스터를 공격하는 스킬인데 사냥을 보조하는 성격이 있는 스킬이지만 기본적으로 자동 발동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보스 전투에서의 기여도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쇄와 관련된 부분인데 연쇄는 현재는 이제 연계 공격 시에 스킬의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이런 스킬이라서 예. 사실 의도 자체가 연계의 어떤 피드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들어간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현재는 최초에 사용되는 스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어지는 연계되는 스킬에만 발동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연계 공격이 적중하는 시점에 일정 시간 동안 최종 데미지 증가 버프가 부여되는 이런 형태로 좀 변경을 해서 효용성을 조금 더 네, 증가를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방금 해준 그 해파 말씀해 주셨을 때 또 논란이 하나 더 생겼네요. 윔이냐 웜이냐 윙키냐 원키냐에다가 페파냐 해파냐 이렇게 해파 해파입니다. 네, 해파. 바다 파도 해파입니다. 네, 해파입니다. 해파. 아 연계를 잘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연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다음 내용도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다음 개편 사항들은 한번 네 사냥 개선이라는 워딩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냥 개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스킬 해파. 이것도 사실 사냥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거 외적으로도 좀 사냥에 있어서 개선이 몇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연계 공격이 일정의 수 쌓이면은 자동으로 발동하는 뇌신 창격 이 스킬에다가 수동 발동 기능을 좀 넣어보았어요.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좀 더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편의성을 좀 높여보았고 요 수동으로 발동되는 뇌신 창격 같은 경우에는 뇌성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스킬들과의 연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에서 보다 유연하게 좀 연계를 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영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교화탄인데 태풍과 교화탄의 범위를 좀 확장을 했고 질풍 태풍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도 좀 일부 개선을 해서 사냥 시에 보다 수월하게 태풍 연속 변. 네, 태풍 나오고 있죠. 저렇게 파란색으로 이펙트도 좀 개선하면서 함께 좀 개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 보신 것처럼 분명히 입이 굉장히 커졌네요. 범위도 이제 넓어졌고. 그래서 색깔도 이제 확실히 좀 통일된 그런 느낌이 됐었어요. 그 뇌신 창격 같은 경우 수동 발동 관련된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좋고 태풍 교화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범위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도 확실히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냥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건 분명히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아, 하단 판정 대단하고 범위 봐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글을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좀 남겨주셨는데요.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가져도 될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천지개벽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스킬들의 개선 사항들입니다. 일단 저희는 스트라이커가 보스 전투에서 좀 더 여러 스킬들이 서로에게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잦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이제 연계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개벽을 사용을 하면은 뇌전 버프 자체의 성능이 좀 강화가 되게 되어서 천지개벽 시점에는 순간적으로 전투력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지개벽 시점에는 뇌전 버프를 소비하는 스킬들의 이 이제 뇌전 버프를 소비하지 않게 되는데 그 특징이 이제 더욱더 다양한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뇌전 버프가 최대치일 때 해당 스킬들의 위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능 또한 좀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천지개벽 중에는 연계 시마다 주요 스킬들의 쿨타임도 감소하는 기능이 좀 이렇게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보자면 기존엔 이제 함께 사용했을 때 피드백이 좀 적었던 스킬들이 여러 이제 천지개벽 시점에 여러 연계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여러 스킬들이 천지개벽 시점에 서로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네, 더 자주 더 빠르게 발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전투 패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쏟아지네요. 연기가 이제 하나 스킬처럼 마치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때 극딜 분명히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몰아치는 느낌이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몰아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반응이 좋고요. 진짜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스트라이커 키워야지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확실히 스트라이커에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매력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편의성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떤 개선사항을 저희가 기대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편의성과 관련된 개선사항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창내 연구역에다가 버프 프리저가 적용되게 수정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충뢰 스킬을 온오프 스킬로 변경을 하고 뭐 너클 부스터도 패시브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별로 이제 연계 시에 캔슬되는 타이밍을 좀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파도로 이제 스킬을 캔슬할 때 엄청 빠르게 연계가 좀 발생하면서 시각적으로 좀 어색한 상황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킬 연계 시에 캔슬되는 타이밍을 좀 조정을 해서 보다 부드럽게 스킬이 연계되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뭐 요 과정에서 스킬 딜레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제 편의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딱 한번 찍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 수치적으로도 플레이적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너스 기사단의 대부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요, 바로 그분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미하르. 神奇能圆滑那个四转那个技能 皇家守护还在，然后有个大盾。对，皇家守护一直可以无敌。 그렇습니다. 미하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워낙 그 여러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사랑받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미하일을 또 어떤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미하일 일단 뭐 스토리적으로나 전투적으로나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하일 리마스터를 준비하면서 미하일이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빛의 방패, 응징하는 수호자라는 워딩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제 미하일의 어떤 핵심 정체성을 한 단어로 규정하자고 하면 아마 빛의 방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얄가드나 로아이아스 등으로 대표되는 방패 컨셉은 이제 뭐 전투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미하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셉적인 측면에서 빛의 방패를 좀 더 저차수에서 또 좀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차수 주력기에도 방패들을 좀 더 넣어보았고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스킬들에도 몇 가지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좀 멋지게 수정을 해보았는데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게 로얄가드죠. 그래서 전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방패가 이제 미하일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얄가드의 반격이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면은 물론이고 적군에게 뭐 주먹을 건다거나 혹은 뭐 파티원을 강화하고 뭐 보호하고 이런 어떤 파티 수호자로서의 정체성도 사실 방패라고 하는 워딩으로 되게 잘 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패라는 것을 미하일의 행신 정체성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떤 공격적인 측면이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편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미하일의 전투 성능을 향상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미하일 역시 그 빛의 방패가 이 단어 자체가 미하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컨셉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 멋있는 컨셉이라고 일찌감치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멋진 컨셉을 가진 미하일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도 사냥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미하일은 현재 로얄가드를 포함해서 뭐 플라우솔라스나 데들리 차지 같이 풀타임이 있는 스킬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순환식으로 사냥을 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얄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하면서 난이도를 많이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반격이라고 하는 그걸 수동적인 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로얄 가드 같은 경우에 이걸 스택을 잘 유지를 해줘야지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고 요 스택에 비례해서 이제 클라우드 솔라스라고 하는 그 스킬은 그 성능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스택을 유지해야 되는 스트레스 또한 좀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더 장시간 사냥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새롭게 신규 스킬 인스톨 실드라고 하는 스킬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인스톨 실드요? 네, 일단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스톨 실드는 이제 거대한 빛의 방패를 설치하는 스킬인데 요걸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주위에 넓은 영역의 적들을 공격해 주는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설치해 두면은 꽤 오랜 시간 한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가 많은 미하일의 좀 스트레스를 조금은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하일의 핵심 컨셉인 방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 성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한다고 말씀드렸던데 그것을 위한 의도로도 들어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스 전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스킬들과 연동이 되면서 효용성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 이 내용은 뒤에 이제 보스 전투와 관련된 개선 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톨 실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사냥 개선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클라우 솔라스와 관련된 변경 사항입니다. 이제 클라우 솔라스는 로얄 가드 스택과 연계가 되어서 총 5단계로 강화되는 주요 스킬인데 이게 이제 앞에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데미지나 범위나 조금 쿨타임이 있는 사냥 스킬로서는 효용성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단계부터도 기존의 3단계 수준의 데미지 범위를 가진 충격파가 발동되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스킬이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는 5초마다 적들을 이제 공격하면 추가로 공격하는 공격이 발동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원하는 시점에 좀 터뜨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몬스터와 충돌해야지 발동하는 로얄가드를 오히려 발동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좀 그런 약간 역효과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치, 그러다 그쵸. 보니까 요번 업데이트에서는 그걸 아예 좀 삭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감소된 데미지는 좀 자체 스킬 데미지에서 좀 일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 아무래도 미하일은 방패를 들고 있고 거기에서 반격 단어 자체가 또 핵심이다 보니까 사냥할 때 이제 공격을 좀 당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약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냥에 대한 그 개선 사항들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선 사항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파티 전투 개선이라는 워딩으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이제 수호자라는 컨셉에 맞게 사실 파티 전투에서 아군을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로 아이아스 그리고 이제 소울 링크라고 하는 두 가지 스킬의 좀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의도했던 파티 지원가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로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적으로 이제 방패를 딱 들어서 도움을 구현을 하고 아군을 수호한다는 어떤 미하일의 정체성과 매우 잘 어울리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킬 구조상 자신의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키거나 아군을 방어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내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있어서 아군을 방어하는 것은 잘 선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킬이 좀 의도에 맞게 아군을 수호하는 기능이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아군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해야지 얻을 수 있었던 최종 데미지 증가 효과를 사용 즉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고민을 좀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아군을 방어하는 기능도 좀 일부 개선을 했는데 일단은 상태 이상 방어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았어요. 아, 예. 그래서 스킬의 방어의 어떤 효용성을 좀 더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격 데미지 감소 비율은 조금 깎는 대신에 방어 횟수를 좀 더 많이 높여서 보다 아군을 더 쉽게 더 자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킬로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울 링크에도 좀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 네. 일단 소울 링크는 주위 파티원당 미하일의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파티원의 데미지를 미하일이 일부 대신 받고 그 대신에 이제 파티원들은 이제 미하일의 다양한 강화 능력을 일부 공유받는 이런 스킬인데 그렇죠. 뭐 로아이아스와 마찬가지로 수호자라는 미하일의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대신 받아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얄가드로 그 데미지를 일부 상쇄할 수 있지만 최근에 좀 복잡해져가는 전투 상황 속에서 사실상 파티원이 언제 맞을지 예상을 해서 그걸 이제 뭐 로얄가드로 막는 이런 전투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하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을지 모르니까 좀 미하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울링크가 미하일의 생존 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또 파티 지원 스킬로서 좀 동작할 수 있도록
피격 데미지를 대신 받는 기능을 이번에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네. 이제 로얄 가드로 로얄 가드를 성공하게 되면 소울링크 범위 내에 있는 아군에게 최대 HP를 일정 비율 동안 보호해 주는 보호막을 지급하는 기능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맵들이 좀 넓어지고 보스도 맞아요. 그렇고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잦아지다 보니까 주위 파티 원수에 따라서 미하일의 데미지가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동일한 맵에만 있다면 데미지 증가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편을 해보았습니다. 네, 관련된 이 내용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아군 소환하는 그 컨셉답게 그게 파티에서 미하일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느낌들을 확실히 좀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댓글로도 이 부분이 나오는 순간부터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에 또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요? 이 외에도요. 네, 다음은 디버프 갱신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네. 일단 미하일은 소울 어택이라고 하는 스킬에 각종 이제 디버프가 걸린 적을 공격할 때 최종 데미지나 뭐 크리티컬 확률 같은 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암흑 효과라거나 뭐 데들리 차지 디버프라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갱신하면서 전투를 펼치는 것이 미하일의 핵심 전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스킬을 배우는 3차 시점에는 디버프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해당 스킬을 일단 1차로 이전을 시키고 모든 차수의 주력기에 암흑 디버프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요 디버프를 갱신하는 메커니즘이 모든 차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전투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소울 레이지라는 스킬이 있는데 요거를 온 해두고 되면은 이제 암흑이 100% 적용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버프를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샤이닝 크로스 인스톨 스킬은 요번에 좀 삭제가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변경되는 데미지적인 측면은 좀 다른 스킬들에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흑 디버프에서 보스 지속 시간 반감 효과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데들리 차지 디버프 또한 이제 지속 시간을 좀 증가를 시켜서 요 디버프와 관련된 부분들 좀 덜 의식해도 유지가 되도록 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아, 내실이 정말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드네요. 훨씬 이전보다 쉽게 디버프를 걸 수 있게 그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내셨고 메커니즘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사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스킬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인스톨 실드와 더불어서 새롭게 시스템. 추가되는 시스템 스킬 오펜시브 디펜스라는 스킬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이제 인스톨 실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하일의 핵심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방패를 전투 측면에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려고 들어간 스킬인데요. 네. 로얄 가드라거나 인스톨 실드와 좀 바인드가 되면서 아주 높은 효용을 내는 스킬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로직은 이제 몬스터가 로얄 가드의 피격이 되게 되면 머리 위에 저 방패가 뜨는 게 보이시죠? 예. 저것처럼 오펜시브 디펜스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되고 효과가 적용된 몬스터를 공격하면은 빛의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해당 몬스터에게 추가 공격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스킬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이퍼 스킬이죠. 세이크리드 큐브 스킬이 소울 마제스티라고 하는 스킬로 새롭게 좀 변경이 되는데 이 소울 마제스티를 켜둔 상태에서는 인스톨 실드의 공격도 몬스터에게 오펜시브 디펜스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소울 마제스티가 켜진 상태에서는 오펜시브 디펜스의 어떤 쿨타임도 좀 더 감소를 하게 되고 그거에 더불어서 오펜시브 디펜스의 추가 공격이 지금 블러디킨 영상 잘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충격파가 발생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충격파가 한 번 더 한 번 더 추가로 발동하는 2타 공격의 형태로 이렇게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보스 전투 상황에서 여러 스킬들이 좀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좀 증가시키는 상황이 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 전투 상황에서 이 언급하신 게 시너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로얄 가드 성공하면 오펜시브 디펜스 효과까지 적용이 되니까 방패를 활용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박히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솔 마제스티 스킬 켜준 상황에서 인솔 실드에서도 이게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미하일 공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리메아 스터댕글 미하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글을 올려주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미하일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미하일과 관련된 마지막 개선사항일 것 같은데요. 소울 레이지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아까 뭐 댓글에서도 이미 예상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미하일에게는 소울 어설트라고 하는 보스기랑 샤이닝 크로스라고 하는 사냥기가 있죠. 랭혼 펀노. 근데 이제 소울 레이지라고 하는 스킬은 타겟을 낮추는 디메리트를 갖는 대신에 데미지나 뭐 크리티컬 데미지, 최종 데미지나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스킬인데 이미 이제 소울 어설트 같은 경우에 타겟수가 2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아, 그쵸. 그냥 이제 네, 증가 효과만 받는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보스기였던 소울 어설트 스킬을 이제 2차 스킬로 변경을 하고 이제 소울 레이지가 온 돼서 적용이 되게 되면 샤이닝 크로스가 샤이닝 크로스 어설트라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킬인데 저걸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보스 전투에 좀 더 적합한 스킬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디버프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울 레이지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는 암흑 디버프도 100% 부여가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보스 전투 모드라고 할까요? 그걸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확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미하일이 어떤 직업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 쭉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그너스 기사단 직업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리마스터 되는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테스트월드에서 공개된 이후에도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수치적인 부분은 저희가 모험가 때 그래야 했던 것처럼 계속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용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직접 확인하고 완성도도 높인다는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시그너스 리마스터 테스트 월드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전투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시그너스 기사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전투의 변화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 스토리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가 쫙 나오네요. 네. 네. 멋진 우리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기사 단장들과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일러스트가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스토리 개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시그너스 기사단의 스토리는 사실 메이플 스토리의 어떤 전체적인 서사에 있어서 뭐 다른 이야기들과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거나 하는 문제점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에 입단한 초보 기사가 기사 단장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본격적인 메이플 스토리의 서사가 진행되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뿌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스토리 개편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적인 스토리 라인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좀 개편을 진행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등장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좀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실마리오로만 제공되고 있던 설정들을 좀 보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일러스트가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좀 관계성 강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그너스 기사단은 이제 여러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메이플 연합을 이끄는 좀 중심, 센터에 있는 그런 세력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기사단원인 용사님을 포함해서 뭐 여기 있는 시그너스라거나 나인하트라거나 여러 주요 인물들이 앞으로 그란디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모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단장을 포함한 여러 기사단원들의 캐릭터성을 잘 부각시키고 또 용사님과 기사단의 어떤 유대감 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큰 스토리 라인은 유지를 하면서도 사건의 밀도를 좀 많이 높이는 방향을 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사단장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과의 어떤 대화, 또 상황, 사건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하일 스토리에서는 좀 기사단장들의 과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부각시키면서 잘 다뤄서 기사 단장들의 어떤 성격들이 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별로 좀 특화된 그런 스크립트들도 좀 많이 추가를 해서 예. 내가 이 시그너스 기사단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감을 좀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가 이게 한 분만 열일하셨죠. 호카이 기사단장하고 이제 약간 대화만 그것만 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기사단장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인물들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직업별로 특화된 그 스크립트까지 이제 추가된다고 하니까 시그너스 기사단으로서의 유대감이 굉장히 좀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정이었어요. 설정도 어떤 게 보완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정 관련돼서 좀 일부 보완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 우리 신규 등장 인물과
시그너스 그리고 새로운 맵 등등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이나 뭐 미아의 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스토리에는 사실 좀 이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실마리로만 제공이 되고 좀 구체화되지 않은 설정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번 시그너스 스토리 개편에서는 이런 설정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자체 스토리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그란디스에서 이어질 이야기에도 이 설정들이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좀 덧붙이고 좀 개선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하일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스 스토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와 설정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이 좀 어떻게 보면 기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 대한 네. 그런 정체성과 그 조직원으로서의 주인공이 갖는 정체성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 미하일은 좀 더 과거 이야기를 다루면서 빛의 기사 단장인 미하일의 어떤 개인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되고 보강되는 여러 설정들이 좀 용사님들로 하여금 시그너스 기사단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도 좀 더 기대하실 수 있게. 미하일, 전투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까지 시그너스 기사단이 리마스터되는 만큼 사실 해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새롭게 시그너스 기사단을 시작하시는 용사님들에게 시그너스 기사단 네, 아케인 심볼 교환권, 코어 잼스톤, 유니크 엠블럼 같은 장비 지원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시그너스 기사단을 육성하고 계신 모든 용사님들을 위해 후티신 숲의 기사단 헤어 성형 의사 교환권 옆에 보이는 시장 아이템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용사님들이 시그너스 리마스터를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주셨으면 풍성한 보상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올 여름 역시 시그너스 기사단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했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쑥 지나가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의상에 대해서도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잠깐 또 쉬셔야 돼요. 저게 쉴 새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좀 드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쉴 시간 한 15분 정도만 쉴 시간을 갖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시그너스 기사단 리마스터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난 뒤에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等会儿有那个动画。 여자님,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요. 적들은 점차 강해지고 있고 우리의 전력은 열세입니다. 샤판 전력은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의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두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他回顾过去打那个 黑色之翼的一些过程，因为圣地经常是被黑色之翼进攻，被侵犯。那黑魔女，那黑魔女，曾经他们被石化那个剧情，现在图书馆的第三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나아갔어요. 연수师，然后去那个班来矿山去。 지켜야죠. 적들의 믿음. 他去到班来矿山了。这是他们黑色职业的本部。这贝伦啊，风铃打贝伦，哈哈。 风跟火的对决. 모든 어둠을 밝힐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초를 밝힐 수는 있어요. 작은 촛불들이 하나 둘 모이면 어둠은 어느새 사라져버리죠.
夜行者，黑色天堂，世界树，戴米安，行者丹，戴米安，焦鱼丹。 전부 받아낼 수 있겠어? 그러니 홀로 감내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제게 의지하세요. 기사단으로 하나 된 우리는 나와 너로 머물렀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일들을 해냈어요. 나와 당신이 사라지고 최후의 기사만이 남는 그날까지 우리 시그너스 기사단은 하나된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단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시그너스 기사단, 출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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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有我是吧？ 잠시 후 Ignition Showcase가 시작됩니다. 他们介绍那个六个职业已经花了一个半小时，对，应该技能部分就应该结束了，后面估计是跟那些内容改善有关吧。
还有一分钟。지금 메이플 스토리 이그니션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그너스 기사단 리마스터 업데이트 소식을 저희가 쭉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쉬고 오셨죠? 아,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들끼리 그 대화 나누는 것도 쭉 한번 지켜보면서 아, 뭐랄까요, 화기애애한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익스트림 업데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하이라이트 익스트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极限模式 Monster Park Extreme 怪物公园极限猎场怪物公园那个极限公园자그렇습니다 Extreme 이란키워드 안에 저희가 Boss 有那个极限模式怪物公园极限那个公园 Extreme Field 기다리고那个极限猎场아이세가지내용어떤내용인지궁금하실것같은데그중에서먼저 Boss Extreme 모드에대해서한번만나보겠습니다이거어떤내용일까요네일단세가지중에가장먼저보스 익스트림 모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스란 사실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 용사님들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스가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거나 좀 이제 도전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중간 단계의 보스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보스 난이도 분화 작업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런 중간 단계에 좀 저희가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최상위 용사님들에게 그런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익스트림 모드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 검은 마법사 세렌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이미 검은 마법사와 세렌을 솔플로도 사실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용사님들에게 좀 새로운 도전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 마법사와 세렌에다가 익스트림 모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상위 용사님들을 위한 도전 목표로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하드 세렌보다도 더 높은 난이도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혼자서 검은 마법사와 세렌을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 용사님들에게 아마 새로운 도전 목표로 동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 때문에라도 이렇게 뭔가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메이플 영상 그 제가 어젠가 그젠가 또 봤었는데 검은 마법사님이 10분을 못 버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용사님들이 강력해지신 만큼 강력한 보스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용사님들의 보스 클리어 기록을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사님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전 목표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익스트림 모드를 추가하거나 보스 난이도 분화를 통해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보스 모드 추가에 더불어서 이제 지난번에 추가되었던 노멀 지닐라, 노멀 세레는 이제 격파 통계를 살펴볼 때 예. 좀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제 뭐 HP와 패턴 등을 좀 추가로 조정을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아,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섬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보스만 해도 이렇게 익스트림한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번 라이브 토크에서 사실 나왔던 내용이죠. 많은 용사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르카나 이후에 몬스터 파크 지역이 새롭게 확장이 되고 또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아, 네. 이게 사실 지난 그 라이브 토크 때도 이 몬스터 파크 확장 요청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 군데가 열리네요. 유해차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라스부터 문브리지까지 총 네 군데가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좀 많이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레벨 분포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것도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몬스터 파크 이제 모라스부터 에스페라, 셀라스, 문브리지까지 그냥 시원하게 네 개를 한 번에 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 이 부분 이게 문브리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반응들이 막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러면서 여기까지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몬스터 파크의 확장은 용사님들이 한창 시원한 성장을 즐기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게 호응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오, 막 시원하다, 그래 이거야 막 글들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 재개장 소식도 있네요. 네,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이 아주 오랜만에 재개장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이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은 260레벨 이상 용사님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파티 플레이형 컨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티 플레이에 대한 요청도 지난 토크 후에 저희가 꾸준히 확인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플레이 경험을 다 파티 플레이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단기간 하루에 조금씩 플레이하는 몬스터 파크에서는 이제 파티 플레이 경험을 좀 제공을 해서 파티원들과 함께 사냥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제 효율적으로 파티를 잘 구성했을 때에 보다 많은 경험치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할 예정이라서요. 네,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토크 때 의견이 이제 파티 사냥 추억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아, 이 파티 사냥 그리워하셨던 용사님들 특히 260레벨 이상 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문브리지까지 확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계셨는데 아, 그 이상의 용사님들 260레벨 이상의 용사님들이 분명히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이 미래 컨텐츠 추가가 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익스트림 필드입니다. 아, 요거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발표나 그런 데서 가끔씩 다이나믹 필드라는 용어로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메이플 스토리는 사실 사냥이 아주 게임의 기본적인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들에 저희가 좀 한동안 그런 변경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한번 익스트림 필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몇 가지 사항들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필드 사냥에 대한 쾌적성을 올렸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게 네. 아, 돌발 미션 삭제와 이제 룬 개편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돌발 미션 삭제와 룬 개편입니다. 일단 돌발 미션의 원래 기획 의도는 말 그대로 이제 돌발적으로 예상 외에 미션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런 기획 의도로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내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 뜨면은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포기를 하는 좀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닌 내용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돌발 미션을 삭제를 하고 돌발 미션에서 제공하던 어떤 경험치 보상 같은 것들은 다른 필드 사냥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네, 통합을 시켜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룬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거의 뭐 효용을 볼 수 없었던 신속의 룬은 이번에 제거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효율이 좀 낮았던 정화의 룬과 광선의 룬은 좀 개선 작업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의도한 어떤 사냥 보조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네,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그 부분들 자체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쾌적하고 즐거운 사냥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개선 사항의 부분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현상금 네, 플로어 현상금 사냥 포탈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현상금 사냥꾼 포탈이 4번 한 번씩 확정적으로 매우 대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좀 강화된 버전의 현상금 사냥꾼 포탈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경험치 효율만 놓고 보자면 스토밍이 제일 효율이 좋은 상태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는 컨텐츠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 사냥에서 꽤 주기적으로 경험치 획득량이 확 증가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리드미컬한 그런 사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스토밍이 좀 많이 열렸다고 아는 나한테 오늘 원경이 좀 좋은 거 주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올렸던 그 블로그도 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런 식의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번에 그 프리트 보물 받기가 이제 삭제된다고 했었을 때 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기억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금 사냥꾼 입문자 자체의 효율성 개선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은 부분이라고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또 개선을 해주셨을까요? 네, 다음은 불꽃늑대와 관련된 개선 사항인데요. 네. 레벨 구간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분리. 구간 정도로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불꽃늑대는 사실 사냥 구간 중간에 다른 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잡는 이런 경험을 드리고자 의도된 보스인데 현재는 사실 이게 보스 몬스터가 한 종류다 보니까 뭐 버닝월드 같이 새로 시작하는 용사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전체에 매우 긴 시간이 걸려서 뭐 안 잡히는 경우도 자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스펙이 이제 충분하신 용사님들께서는 되게 손쉽게 이제 물꽃늑대를 처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의도했던 뭔가 함께 보스 몬스터를 잡는 이런 경험을 좀 드리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꽃늑대 레벨 구간을 좀 이번에 분리를 해서 용사님들의 각각의 레벨에 맞는 좀 불꽃늑대를 만나볼 수 있게 해서 좀 비슷한 수준의 용사님들이 함께 불꽃늑대를 퇴치하는 그런 저희가 의도했던 경험도 드리고 그와 맞춰서 이제 각 레벨에 맞는 좀 적합한 보상도 좀 함께 개편을 해볼 예정입니다. 중간에 만나면 이게 그 메이플 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꽃늑대 한 방에 딱 녹이시고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 민망하다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함께하는 그런 느낌들이 아 좀 더 강간됐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엘리트 보스도 개편이 되네요. 엘리트 보스 네 그렇습니다. 개선. 일단 엘리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제 의도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몬스터가 필드에 등장을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주위에 다른 유저들에게 알려서 여러 유저가 한 곳에 몰려서 몬스터를 퇴치하는 네, 그런 보스. 경험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컨텐츠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좀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보스. 상황이죠. 그렇죠. 사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가 좀 잘 동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140레벨 이상에만 등장하게 저희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좀 스펙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혼자서 퇴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사냥터를 이탈해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동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스펙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좀 사냥의 흐름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익스트림 필드 개편을 통해서 엘리트 보스를 좀 강력한 엘리트 몬스터 수준 정도로 좀 HP를 좀 조정을 해서 대부분의 용사님들께서 혼자서도 처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고 뭐 등장 시 이제 몬스터를 삭제한다거나 뭐 주위에 알림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보조적인 기능들은 이번에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요거 내용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네. 네, 그림들이 나와 있었죠. 그랜디스 엘리트 보스 추가라고 있는데 이제 스토리상으로 사실 검마법사 이후에 전개되는 그랜디스에서는 엘리트 보스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 보스가 검마 법사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검마 사후에 등장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란디스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 필드에 어울리는 좀 신규 몬스터를 제작을 해서 엘리트 보스로 등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란디스 지역에서도 사냥하실 때 엘리트 보스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엘리트 보스 개편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특히나 이게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냥이라는 게 또 리듬인데 그 리듬에 대해서 좀 약간 끊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월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 지역으로 지금부터 가볼까요? 신토.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천국의 섬으로 용사님들을 초대합니다. 딱 오디움 보니까 어떤 곳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뭐 잔뜩 하시면서 이 오디움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 신규 지역 오디움 과연 어떤 영역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동화 어렸죠.
가지야 어디요? 아, 많은 분께서 채팅으로 이런 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디움 오디라고 고잉의 师傅. 일단 환상적인 공간을 한번 만나봤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신규 지역이라서 지켜보실 분들 역시 이 새로운 이 컨셉 자체에 대한 멋진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일단 새로운 스토리를 앞으로 추가할 때는 좀 지난 스토리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신경을 쓰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오디움은 지난 카로테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지역입니다. 이제 카로테의 끝부분에서 작게 오디움의 밑부분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디움은 275레벨 이상의 용사님들부터 입장 가능한 최상위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 사냥터도 함께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지역인데 이 영상에도 근데 아까 좀 보다 보니까 신규 지역도 추가됐습니다만 함께 좀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호텔 아르크스 지역까지 어센틱 심볼 만렙을 달성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신 만큼 오디움 지역에 새로운 어센틱 심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심볼이나 사냥터 스토리 뭐 이렇게 오디움 업데이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뭐 스포를 걱정하시나요? 너무 관련된 내용을 말씀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만 더 저희가 맨날 그 토론하는 그 페이지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좀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거? 네, 네. 예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좀 스포의 성격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디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힘을 잃은 이제 대적자인 주인공이 자신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실마리를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움에서 이제 용사님들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위쪽 영감들하고 얽혀 있다는 내용이 카로테에서 밝혀졌죠. 그런 만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테일 선인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 선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우리 칼린, 앵글러 컴퍼니도 카로테에서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세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인물들과 세력들이 오디움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이제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디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서 서로 서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새로운 사건들도 있고 예정이니까요. 이것들을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그랜드 시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하고 좀 더 쉽고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러 그 동생분 거기서 이제 만나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위쪽 영감 얘기 말씀도 해주셨고 테일선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기대감 가득 찬 이름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야기 역시 이제 뭐 지난 카로테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 또 신경을 특별히 좀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먼 미래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설정들도 좀 이번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배경과 뭐 성격, 목표가 다른 여러 인물들이 좀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니까.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움 업데이트도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업데이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대 한번 바꿔야겠네요. 이 색깔로. 붐붐 프로젝트 QL QL 그렇죠.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훈훈한 분위기도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메이플월드 곳곳을 개선해 나가는 바로 이 본본 프로젝트가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토크 때 말씀해 주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훈훈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식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테네브리스 그란디스 지역의 1일 퀘스트 경험치 보상이 추가가 되네요. 네, 테네브리스 지역은 아케인 심볼이 없어서 많은 용사님들이 1, 2 퀘스트를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테네브리스 지역에 1, 2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경험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레벨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란디스 지역 1, 2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어센틱 심볼뿐만 아니라 경험치 보상도 이제 이번에 추가를 해두어서 네, 레벨업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내용에 대한 기쁨과 플러스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름인데 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항상 봄이다. 막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저희의 마음은 용사님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봄입니다. 네. 항상 봄이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 아니에요. 봄에 찍은 거 아니라고 라이브예요. 네. 자, 다음 내용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자께서 좀 이번에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예. 요구도 많았던 만큼 많은 용사님들께서 또 의자 컬렉션하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바꾼 거 개수 세하려 보니까 대략 한 6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야. 네. 그 부분 중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앰버서더시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지수님이 그 NSC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신의 그 캐릭터를 좀 뽑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안드로이드 믹스 렌즈 기능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라이브 토크 때 나오는 굉장히 빨리 기술이 네, 이번에 특히나 코디의 진심이신 용사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었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용사님 이 캐릭터와 딱 어울리게 딱 맞게 코디된 안드로이드들과 함께 이제 서 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코디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간의 그 색깔 어긋나는 것도 용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약간 양말하고 막 머리띠 맞추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네. 깔맞춤도 중요하고 네. 나와 안드로이드와의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정말 코디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세심하게 신경 못 써드렸던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빠르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층 더 디테일한 코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선사항도 한번 만나볼까요? 요거예요. 아, 플래그레이스 허드 완화. 네, 플래그레이스는 요것도 지난번 라이브 토크 때 약속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플래그레이스 허드를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입장 제한 조건에서 주간 미션 1포인트를 삭제하고 레벨 범위 몬스터 1000마리로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청 주셨던 입장 제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제약 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뭐 혼자서 혹은 길드원들끼리 모여서 좀 간편하게 보전하실 수 있게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견 주신 용사님들 많으셨었습니다.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제 꿀 단어가 나오네요. 꿀 단어가 슉 올라오면서 기뻐하실 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변화된 상황들도 빠르게 볼까요? 보스 마인드 정보 표시. 그러니까 UI, 보스 UI가 좀 개선이 됐군요. 네, 이것도 이제 라이브 토크 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 보여지는 좀 정보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버프라거나 몬스터에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딱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인드 저항 시간 정보라도 먼저 좀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좀 선제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재는 계속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이 부분은 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말고도 또 하나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옥션 UI 관련된 부분도 변화가 있네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용사님들이 이제 아이디어 주신 부분인데요. 장비를 제외한 아이템을 등록할 때 현재 등록 최저가와 7일 평균 거래가를 금액이 얼마인지 표기해드려서 이 아이템을 얼마에 등록해야 적절한지 좀 더 빠르게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게
일일이 검색하고 판매 가격 정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귀찮은 느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록할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반응이 갑자기 엄청나게 또 좋은 글이 올라오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이게. 예, 다행히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지고 계시니까요. 아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어휴 아, 뭔가 엄청나네요. 네, 용사님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열심히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험가 튜토리얼 스토리를 스킵하면 저희가 1레벨인 상태로 일상구 보내서 이제 오랜만에 달팽이 사냥을 해야 했다는 용사님들의 저희가 후기를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모험가 튜토리얼 스토리를 스킵하면 바로 10레벨이 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모험가 직업군 차수에 맞는 기본 무기를 바로 지급하고 2차 전직할 때 선택지의 최종 직업이 무엇이 되는지 안내를 보강하는 등 뭐 작은 부분이지만 용사님들에게 좀 불편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온 육성을 하시면서 다수의 캐릭터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캐릭터 선택창에서 레벨순, 직업순, 닉네임순 등으로 캐릭터를 자동 정렬할 수 있게 개선한 등 여러 편의성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부분은 특히나 용사님들의 의견을 적용해 개선했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사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물론 아 여러분들이 바라시겠습니다만 기존에 내가 즐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있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본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진짜 잘 들어가지고 이 채팅만큼이나 정말 훈훈한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이런 즐거운 분위기 이어가지고 올 여름 이벤트를 이어서 만나볼까요? 이그니션 포커츠제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이벤트 그러니까 휴양지 느낌 확 나는 그런 곳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오하지 에? 자라 어딘 错 어딘 错 동시 오하지 네, 우선 뭐 사냥을 하거나 1회를 하거나 보스 격파하거나 미니게임 참여하는 등 용사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면서 플레이를 즐기면 자연스럽게 미션을 클리어하고 코인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라이브 토크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9개 도장이 아니라 7개의 도장을 찍으면 완성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7개 도장을 모으실 때마다 성장의 비약 선택권, 선택지 교환권, 경고잼 급성비, 매트릭 세트 교환권, 고성 스킨 교환권, 카라반 유니크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 등 풍성한 아이템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극성비가 두 번 포함되게 됩니다. 아유,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채팅창에 나왔던 글 중에 하나가 막 저희 앞에 그 테이블에 꽂혀 있는 거 저 극성비 아니냐고 막 계속해서 얘기를 진짜. 아니 이거 극성비 꽂혀 있는 거라고 네. 막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개 꽂혀 있는 거 혹시 두 개 아니냐고 예상하신 분들 계셨는데 얘기하시다. 어쨌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 이 강력한 아이템에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매주 풍성한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보면 테이블이 두 개잖아요. 어? 네. 네, 그러면 총 네 개가 되겠죠. 어, 그러네요. 패스로. 이그니션 패스를 구매하시면 이제 보상을 두 배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성비가 네 개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이번에 이제 패스는 이제 두 배로 받아가실 수 있고 이제 아이템 가치 고려해서 39,800 메이플 포인트로 패스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예리하네. 이게 다 세팅이었구나. 이 극성비 네 개. 네, 저희 다 설계한 거 설계한 내용들입니다. 바이패스. 왜 웃으면서 얘기해? 아니, 근데 이렇게 극성비 네 개면 좋긴 되게 좋은데. 아, 就是 다른 민유네츠 이야기. 되는 건가요? 你要付钱, 250레벨 이상의 도달했을 때 도달했으면 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고운 마법사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 무대가 되는 그런 시기까지 더 많은 용사님들이 도달하실 수 있도록
좀 성장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극성비를 조금 더 많이 푸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벤트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제 코인샵과 메소샵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에도 코인샵, 버스코인샵, 메소샵 그래서 용사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아이템들 빠조로 활동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빠조 늘 저희가 필수적으로 용사님들께서 구매하시는 뭐 경코잼이라거나 스타포스 강화 주문서라거나 코인샵, 이벤트 버스, 코인샵, 메소샵 포함되어 있고 그것 외에도 용사님께서 원하셨던 많은 내용 아이템들이 이제 메소샵이나 이런 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난 라이브 토크 때 이제 어스틱 심볼 획득 난이도를 차츰 완화해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이그니션 코인샵부터는 어스틱 심볼 가격이 150코인으로 낮아집니다. 네, 어스틱 심볼 구매를 하시고 나서 남은 코인으로 이제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용사님들께 그 약속드렸던 그 내용들, 아 그게 이제 하나씩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어서 좀 어떤 부분들까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협동하는 재미와 경험치 보상을 얻으실 수 있는 미니 게임도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야, 게임은 수비더만. 네, 용사님들께서 특히 재밌게 하셨던 스타브릿지와 퍼즐 마스터 그리고 이 두 개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새롭게. 네. 틀린 그림 찾기 다 아시는 게임이죠. 이것도 신규로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그 내용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옛날에 그 벚꽃인가? 그거 완전 너무 어렵던데. 그래서 저거 막 족보 보고 막 쫓아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마음속에서 미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셨던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경험치들이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네. 부분들도 이제 아마 이 아케이드 페스티벌 즐기실 것 같은데, 사실 미니 게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싸전 댓글, 싸전기 댓글에 많이 나왔었죠. 예, 네. 이게 싸전기 이거 어떻게요? 네, 싸전기도 당연히 나와야죠. 아 그래요? 드림 스포츠. 네, 협동하면서 즐기는 미니 게임 말고 경쟁하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싸워라 전설의 기한도 나오고. 그 작년에 이제 처음 나왔던 이제 창공의 심판자 아 뿅망치 네 지신 운동 뿅망치로 이제 날려버리고 이제 하는 이제 창공의 심판자도 이번에 이제 용사님들에게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네, 지난 선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수님이 이제 코디해 주셨던 원기탈 네, 그거 사실 저 얻어서 들고 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용사님들도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면서 네 사전기 하면서 아바타 탈들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기탈을 알겠습니다. 참 느낌이 남다르네요. 아 특히 그 싸전기에 대한 그 진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지금 뿅망치 관련된 부분도 많았어요. 그때 제 주변에도 그게 그 올림픽 기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살짝 놓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혹시 놓치신 분 계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은 그렇죠.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아, 특별조를 기분 좋게 팡팡 뭐가 좀 축제 같은 게 혜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름 축제면 당연히 폭죽만큼 팡팡 터지는 혜택을 드리고 싶었고요.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도 지난 겨울에 이어서 이번에도 2주마다 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떤 혜택인지는 이제 용사님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데스티니 때 한번 네, 그걸 겪었었잖아요. 네, 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네. 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정도 딱딱딱딱딱 정말 필요합니다. 네. 7월 19일 레벨업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경 3배 혜택이고요. 7월 3일 특기 펫 타임 때는 기본 보상으로 송사탕 핑크빈 32개의 자석빛 기능이 있는 송사탕 핑크빈 32개의 이그니션 코인이 기본 보상으로 제공되고요. 당첨 보상으로 1기에서 3기 중 5팻이 나오는 1기에서 3기 중 5팻을 랜덤하게 받을 수도 있는 당첨으로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오. 그리고 7월 17일 미라클 타임. 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신 이제 잠재 능력 등급 승급 확률이 두 배가 적용되는 네, 그런 이벤트고요. 예.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 네, 이것도 지난번에 해보셨죠? 네, 50, 15단계에서 100% 성공하게 되고 강화 비용 30% 할인 혜택 두 가지가 한 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일에는 레이디 블레어의 코디 타임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보상으로 마르킹하고 이그니션 코인을 드리고요. 당첨 보상으로는 마스터랍의 의상 세트 선택권과 무기 교환권을
네,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8월 28일 로드 블레이의 헤어타임에서는 기본 보상으로 커스텀 믹스 염색 쿠폰과 이그니션 코인이 제공이 되고요. 당첨 보상으로는 1기에서 12기 중 마스터 라벨 헤어 선택권 마스터 라벨 헤어가 헤어를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당첨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좀 어렵네요. 네. 길게 나오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푸티팻 코디 헤어 타임은 한 시간마다 이번에는 최대 네 번까지. 지난번은 다섯 번이었었는데 이번에 네 번까지 이제 팻 코디 헤어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내용이 굉장히 빡빡하게 6월 19일부터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언제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인지 알고 여름 휴가 어디서 보내셔야 되는지 알겠죠? 메이플 월드. 자 그러면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일정까지 제가 쭉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그렇죠. 버닝 월드. 네. 마지막으로 버닝 월드인데요. 버닝 월드는 제가 제일 마지막 버전에서는 하나의 캐릭터가 버닝을 끝내면 그 다음 메가 버닝 캐릭터를 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게 지원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꼬리 물기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냥 심플하게 예전처럼 메가 버닝 캐릭터를 세 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했고 지원해서 제공되는 파워 엘릭서나 주문의 흔적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냥 상시 제공하는 기본 보상으로 좀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닝 월드 스텝업 미션이랑 보상도 조금 변경해 보았고 특히 이제 버닝 월드 버프 월드 전용 버프 스킬도 강화를 해 보았어요. 이제 HP랑 MP가 기본적으로 좀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올 스탯도 한 50 정도 이번에 좀 추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해야 되는 버닝 월드에서 보다 수월하게 캐릭터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하는 용사님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돌아오신 용사님들께서 이곳 버닝 월드에서 보다 수월하게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실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쭉 한번 얘기했는데 쉴틈 없이 메가 사실 여름 이벤트 하면 헤라스 200.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안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버닝 이벤트 얘기 안 했다가 한번 또 호되게 혼났었었거든요. 버닝 이벤트 소개해드려야죠.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突破极限 在封印时吗? 这是 超过220 230哇这是他陡然可以超过230哇还有吗 240 250 哇 Hyper Burning 超级豆燃哇这豆燃我去喵哦 250的豆燃 喵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반응하는 것 같아 갑자기 채팅창의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250레벨까지 1 플러스 2 레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뭐 여러가지 저희가 혜택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이퍼 버닝 딱 뜨니까 지금 뭐 내용이 그냥 확 올라오네요 네, 아 이거 서프라이즈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또 왔네요 그게 네 또 와버렸네요 저희가 이제 검은 마법사를 넘어서 메인 무대가 250레벨 이후 지역인 그란디스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250레벨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추가될 하이퍼 버닝을 통해서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용사님들은 신규 캐릭터를 이제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지정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키우고 있던 캐릭터들 250이 안 되는 레벨의 캐릭터들도 하이퍼 버닝으로 200레벨 이상의 캐릭터라면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이번에 지정할 수 있게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신규 캐릭터건 아니면 기존에 키우고 있던 250레벨 이하의 캐릭터건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하셔서 하이퍼버닝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숫자가 막 뚫리는 거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오신 이렇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걸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게 뭐 사실 뭐 지금 극성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기존 캐릭터한테 극성비 주고 하이퍼버닝은 뭐 새로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채팅창의 반응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만은 뭐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해 줄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용사님들이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해서 풍성한 혜택을 이제 올여름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퍼버닝 같은 경우에도 기존 테라버닝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버닝 지정하면 뭐 극성비든 이제 뭐 익성비든 이제 그런 성장비약 종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존 캐릭터의 하이퍼버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뭐 극성비나 이제 성장비약을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성장비약을 이제 기존 캐릭터에 쓰고 뭐 하이퍼버닝을 이제 신규 캐릭터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캐를 하이퍼버닝 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랄까요? 저 위쪽 레벨이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리고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극성비나 하이퍼버닝처럼 이벤트적으로 레벨을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드린 것 외에도 이제 뭐 몬스터 파크 확장이라거나 뭐 테네브리스 그란디스 지역의 일일 퀘스트 경험치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을 재개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사실 용사님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들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생공유 하이퍼버닝이 그것에 가장 아마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시작해서 용사님들께서 보다 즐겁게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하이퍼버닝에 대해서 즐거운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그니션 업데이트를 저희가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풍선 업데이트 그리고 혜택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그니션 업데이트 일정 어떤 식으로 되는지 쭉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그니스 리마스터가 6월 30일에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익스트림은 7월 28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눈을 뜬 실험실 오디움은 8월 25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한눈에 이 얼음 업데이트를 쭉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싹 당장 오늘 테스트 월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쇼케이스가 끝나는 6월 11일 테스트 월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6월 11일 테스트 월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그니스 리마스터 관련된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6월 16일 많은 참여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이제 피드백 전달 주시면 저희가 또 6월 23일에 최대한 6월 30일 테스트 마오센 기술단 총지 용사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월 28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는 이제 미리 이그니션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그니션 워밍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장의 비약 선택권부터 마네킹, 매생력전 장점, 소속팀 교환권까지 풍성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이그니션 워밍업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부터 바로 시그니스 리마스터 앞서 말씀드린 각종 대상에 적용되는 본봉 프로젝트 이그니션 불꽃축제, 버닝월드, 하이퍼머닝 이렇게 풍성한 업데이트 이벤트가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쭉쭉 익스트림 있고 오디움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은 게 있는데 안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끝이 아니죠? 네,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를 사랑해주시는 용사님들 위해 제휴나 굿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GS25와 메이플 스토리 빵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며칠 전에 일단 뭐 기사가 되게 싸게 났어요.
메이플 빵 출시 넥슨 조만간 공식 발표를 기사 아 저도 봤었고요. 아 이게 그 어떤 분들은 네, 봤던 영상이 식품 인허가 정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빵이 제품 허가를 받았다 막 이런 것까지 찾으실 수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이렇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그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실물이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실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네 오늘 그냥 시원하게 아예 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나는 이렇게 이제 총 다섯 가지 종류가 면빵 종류의 빵이 있고 이거는 핑크빈 그런 点心 면빵 연화 슬라임 有平克冰的包装，绿水灵的包装，还有紫精灵的包装，还有白雪人的包装，啊，花蘑菇的，五个吉祥物的。 세 팬케이크 이렇게. 알어?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아까 낮에 면包 봐. 비하인드 영상 찍으면서 미리 먹어봤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네. 나중에 비하인드 영상에서 먹방 영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먹방. 이미 그 드셔보셨군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실물을 좀 쳐봐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빵 좋아하는 제가 이제 빵돌이 중에 한 명이라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이플 크림이 듬뿍 들어간 촉촉한 크림 샌드.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코를 막 찾으시는데 초코 패스츄리가 있어요. 네, 요거 있잖아요. 도래 정령. 초코 패스츄리가 초코 크림. 네. 요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네. 도래 정령의 패스츄리여 가지고 달콤한 초코 슈크림을 품은 24겹이래 패스츄리가. 24겹 패스츄리가 있어요. 달콤 초코. 요것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빵도 맛있는데 안에 스티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거. 네. 요거는 뭐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도 한번 네, 뜯어보시죠.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현장 开吃. 에야. 오. 아. 금물이 오셨네요. 핑크빈 还有一张贴纸. 이렇게. 아, 이 빵바닥에 메이플 스토리에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수집하는 데 재미도 분명히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핑크빈을 봤네요. 네. 네, 지금 벌써 무슨 스티커가 들어있는지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사실 총 80종이 저희가 80종을 제작을 했고 네, 오늘 몇 종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뭐 루시안, 데미안, 오르카 이런 이제 군단장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네, 이렇게 아니 그게 들어있다고요? 아르카 루시 더 데미안 이렇게 이제 세 종 루시안 데미안 오르카 오, 가까이 봐야지. 오 이쁘다. 이거 이쁘다. 그래서 다 그 袋子 里面有那张卡. 그리고 네, 조항버섯 핑크빈 같은 네, 몬스터들도 있고요. 네, 핑크빈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네 원리 준비한 게 두 종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원리 이렇게 두 종이 희귀한 띠부실입니다. 헤이머파스 검은 마법사고 한 분은 요정 원키입니다. 네. 아, 네. 아주 인상 깊은 두 분이 안쪽에 계셨네요. 그만 이렇게 딱 봐도 많은 분들께서 아르카루시드 다이미안 원리 하여 해머파스 아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화면을 보면 스티커 말고도 주시는 게 되게 많은데요? 네. 메이플 스토리 이제 빵 런칭 기념으로 해서 GS25와 함께 런칭 이벤트도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티커 외에 이제 빵 하나를 이제 구입하실 때마다 나만의 냉장고 앱에 이벤트 참여하시면 스탬프를 한 장씩 얻을 수 있고요. 오. 스탬프 세 장을 모으면 메이플 몬스터 티켓 한 장 쿠폰을 이제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캐시샵에 입력하시면 이제 저희 메이플 몬스터 티켓 한 개를 이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저기 보이시는 빵크빈 모자나 이제 의자 그리고 블루마린 유니폼 세트로 교환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랜덤 아니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플 몬스터 티켓 10장을 사용하시면 이제 그 교환권 10장을 사용하시면 블루마린 이제 유니폼 세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오, 예. 네, 5장이면 이제 의자 한 장이면 빵크빈 모자 이렇게 획득하실 수 있고 스탬프를 20장 모으시면 핑크빈 피규어 세트도 이제 선착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걸요? 네.
저것도 이제 선착순이니까 저거는 이제 좀 빠르게 소진될 수 있고요. 아, 이거는 좀 파이팅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이거 빵도 먹는 것도 좋은데 스티커도 모으는데 이 아이템까지 받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 줄을 쓰겠네요, 저도요. 자연스럽게 가서 사겠네요, 저도. 네.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 빵을 예상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제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7월과 8월에는 각각 설빙하고 이제 더벤티 제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이제 식음료 브랜드와 함께 협업해서 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메이플 월드 밖에서도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들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은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스토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캐릭터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좀 알고 있는데 메이플 월드 바깥에서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이런 제휴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 제휴 같은 경우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진행 일정이 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그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 그쵸? 아, 하요. 네. 그 전국 투어 공연이 시작이 되나요? 네, 유행가 회다 7월에. 네. 전국 투어 공연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네. 네, 7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7월에 상일의 부산과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 그다음에 이사들 대구 그리고 전 익산 연수에서도 진행이 되고 연말까지 해서 네, 전국 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사실 전국 투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습니다. 실장님은 약간 그 아까 전에 그 뭐야 스티커에서 본인이 없어가지고 약간 섭섭해하시죠? 아 저요? 아 저는 뭐 아직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전 들어가고 싶던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메이플 월드 안과 밖에 모두에서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우리 지역도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막 이런 얘기들 쭉 올라왔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제가 5년간 최저 몸무게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좀 살을 좀 빼고 싶긴 했거든요. 네. 최저 몸무게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누가 도움을 줬길래 이렇게 됐나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많은 용사님들께서 오늘 이그니션 앞두고 저한테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굶어라. 너의 건강보단 이그니션이 우선이다. 아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지켜봤었고 아까 전에 봐봐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크림 샌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까고 안 먹었어요. 지금 드시면 되겠네요. 안 네.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 단어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었어. 4시 반이 넘어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 네, 배가 고플 시간이죠. 네. 네, 오늘은 네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이제 쿠폰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선택 심볼 교환권부터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네, 심볼이 이제 좀 시급하기 때문에. 심볼 교환권부터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요, 네. 서서히 분위기 판다. 분위기 나오네요, 이제. 네. 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씩 더 주면서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너무 굶었어요, 제가. 아, 네, 너무 배고파서 진짜. 한 방에 배부르게 극성비 가고 할까요? 아니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네. 아니 뭐 이게 같이 이게 그 뭐 스테이크가 있으면 옆에 이제 곁들이도 있어야 네. 이제 같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니쉬가 필요한 거죠. 아 너무 중요하죠. 아 근데 가니쉬가 많으면 또 고기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또 야채로 배를 채우면 또 이게 아니 네.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그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좀 뭐 더 주세요. 고기 말고도 이제 뭐 이게 딱 옆에 네, 그런 뭐.
그런 거는 이제 마네킹이 있죠. 아, 이게 네. 고기 잘 들어간다. 아, 네. 이게 또 이번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네, 마네킹 한 개 그리고 뭐가 더 저희 쇼케이스 시작 전부터 극성비를 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하이퍼버닝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하이퍼버닝 추가되고 이제 6월 30일 전까지 이제 사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250을 빠르게 찍어야지 손해를 안 보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일단 극성비 하나 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극성비랑 이 극성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극성비 네, 하나 달라요. 드려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뭘 드리면 좋을까? 아직도 지금 뭔가 딱 이게 살짝 몰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그죠? 남은 건 아니죠? 이게 딱 오는데 지금 올라온다 의견들이 올라온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 너무 빠르긴 한데 경코잼? 아 경코잼 맞다 매번 경코잼 주다가 안 드렸구나 경코잼 한 개 아이 네 좀더 나오네요. 他们在商讨要送什么东西了。刚刚讲了一个 mannequin， 就是那个模特。 있는데요. 예, 보신 것 같은데. 충분히 배부른 것 같은데. 아야,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있으면 이성비. 뭐가 좀 이렇게 뭐 이성비. 지금까지 뭐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극성비 한 개. 네. 극성비. 마네킹 한 개. 경코잼 한 개. 선택 심볼 교환권 이제 한 개니까 이제 100개와 이제 25개 맞죠? 어세틱 심볼 25개. 어세틱 심볼. 그러니까 이러면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딱 어쩌어쩌야지 이제 뭔가 코스 회장 뭔가 완성이랄까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딱 이렇게 팍. 네, 뭔가 딱 하면 왜냐하면 음식 딱 먹고 나서 이제 뭔가 딱 이제 들이키는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막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딱 먹고 이런 느낌이 돼야지 아, 뭔가 맞는데 성장 비약 선택권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죠 성장 비약의 선택권 네. 네. 이런 거 다 나올 만 성장 비약 선택권 한 개 네. 아 이런 거 좋다 이런 느낌이면 이제 뭐 조금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아 PK는 안 돼 PK는 네 PK도미 이건 PC방 PK는 PC 방 아킹 쉐이 버스 좀 뭔가 또 약간 시원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려면 좀 시원하게 뭔가 하우 지향 동시에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향 정연 미요 모터 지향 정연이세요? 예 뭐 지향 정연 미요 오케이! 지향 허리 버스 200개 200개 50개 어이! 쉽게. 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살짝 멈추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사미 회장 200개, 연초 회장 50개. 익성비 10개. 아이, 시원하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옆에서 굉장히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한번 슬쩍 한번 해봤어요. 이게 채팅창 계속 보시네요. 네, 아 저는 다 봤고요. 네, 또 보신 것 같은데 더 보시네요. 저는 다 봤습니다. 네,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서 이그네션 저희가 업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기분 좋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라이브로 또 오늘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준비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훨씬 더 이제 긴장감과 함께 이번 시간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희가 라이브를 이제 데스티니 쇼케이스 하고 나서 이제 라이브톡 데스티니 라이브톡과 이제 메이플 라이브톡 이렇게 두 번을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라이브 톡을 하는 거랑 쇼케이스를 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한다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온전히 용사님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그니션 업데이트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사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인데 준비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네. 우리 캐스터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뭐 내용도 내용이고 맞아요. 이 무대에도 보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나와서 말하는 거는 저희 세 명이지만 저희 개발실에서도 지금 다들 라이브로 주말인데도 출근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테스트 열어야 되잖아요. 준비해 주고 계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우리 직원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면은 항상 잘했다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소통의 행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꽤 됐는데 그쵸. 매번 할 때마다 힘든 생각보다는 이렇게 끝났을 때에 참 하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게임 개발 계속 해나갈 거니까요. 사실 용사님들께서 즐겨 해주시고 재미있어 해주시고 하면은 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확인을 하시니까 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시가 넘었는데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봤는데 아까 띠부띠부실 저희 설명할 때 루시드 보고 루시안이라고 했다고 제가 네, 이제 봤었네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네. 루시드가 안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네. 루시드가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들었는데 네, 루시드 이제 네. 루시드 데미안 생각하다 루시안 데미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네, 루시드 누님께 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누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그니션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심지어 출발을 좀 기념하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그니션 업데이트의 메인 테마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 이 테마곡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 곡은요. 오늘 오후 7시 음원 사이트에서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좋으니까 꼭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 멋진 곡 과연 어떤 곡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结束了啊. 歌。
나를 간직해. 와, 这和弦乐的第三首歌，18点，也就是5点钟，5点钟是测试服开始啊。Cookie 用上，等会还有花絮视频。和弦雨的第三首歌，第一首歌是那个黑魔法师，黑魔法师 Darkness， 第二首是 Neo， 第二首是 Neo 同名的那首，这是第三首 Ignition， 他那个高音是很难模仿。等会是五点钟测试服开放，但是测试服的那补丁可能会早一点开的，等会你们可以去看一下，具体的数据吧。等会，하나된이름으로시작되다메이플스토리시그너스기사단리마스터等完了，我要死了。等会儿，如果那个数据出来的话，等会如果那个包出来的话，就赶紧去看一下吧。然后，